천혜의 항구 도시 시라쿠사. 27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이곳은 기원전 5세기에는 아테네와 규모가 비슷할 정도의 강력한 도시 국가였다. 이슬람교도의 시칠리아 정복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였고 두 차례의 역사적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된 후 재건됐다. 시라쿠사 중심을 향하는 길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곳은 그리스 시대 밀도 측정의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네모난 모양은 돌을 떼어낸 흔적으로 원래 이곳은 고대인들의 채석장이었다. 그런데 이후 채석장이 무덤으로 활용되면서 시라쿠사인이었던 아르키메데스 역시 이곳 어딘가 묻혔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비롯한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고고학 공원에 들어서면 소 400마리를 한 번에 제물로 올렸다는 히에로 2세의 제단이 가장 먼저 보인다. 글래디에이터가 입장하던 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로마 원형 극장도 눈에 띈다. 시라쿠사 고고학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바로 이 동굴이다. 높이 2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동굴은 일명 디오니소스의 귀라고 불린다. 여행객들이 이곳을 꼭 찾는 데는 독특한 생김새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동굴 가까이 가보면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확장돼 바깥까지 들린다. 입구에서 박수를 쳤더니 안쪽으로 계속 소리가 울려 퍼진다. Pensa che Dionisio, il tiranno più famoso di Siracusa, potesse metterci i suoi ditti, i suoi appunto nemici politici, i suoi prigionieri politici e potesse ascoltarne i bisbigli. Ecco, il suono addirittura si può amplificare ben 16 volte con la doppia eco. 본래 채석장이었던 이 동굴의 깊이는 약 65m. 동굴 안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크고 반복적으로 울린다. 고고학 공원의 높은 곳에는 시칠리아 섬에서 가장 큰 그리스 극장이 자리 잡고 있다. 객석인 계단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진다. 넓은 자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앉던 곳이라고 한다. 무대에 가까운 곳에는 아주 넓은 일종의 로열 박스 같은 자리도 있다. 이 극장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그리스 문자가 남아있다. L'iscrizione che possiamo leggere e che si riferisce al momento in cui il teatro viene restaurato nel terzo secolo a.C. e questo settore viene dedicato alla moglie di Ierone II, la regina Filistide, la quale Filissas Filistoidos, genitivo, quindi della regina Filistide. 멀리 바다가 보이는 이 거대한 극장의 객석은 하나의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고대인의 뛰어난 건축술을 실감할 수 있다. 객석 뒤쪽으로 작은 폭포가 보인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 상하수도 시설의 일부다. 여름날에는 잠시 더위를 식히는 쉼터가 됐을 것이다.
시라쿠사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며 뛰어다녔을지도 모르는 아르키메데스 광장을 지나면 아폴로 신전을 일상처럼 마주할 수 있다. 남아있는 기둥들이 신전의 위용을 보여주는데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로, 아랍 지배 시기에는 모스크로 개조돼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바닷가 산책로에 작은 샘이 붙어있다. 이 샘 한가운데 파피루스가 가득 자란다. 아레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림프인 아레투사가 구애하는 강의 신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곳에서 샘이 됐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오후가 돼 다소 한산한 전통시장. 시장 입구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식당이 아니라 치즈 가게다. 자오, 자오 이탈리아. 에이, io amo. Where are you from? Korea. 아, 감사합니다. 다짜고짜 들어오라는 남자를 따라 정신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봤다. 가게 벽면부터 천장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치즈로 가득하다. 입구 안쪽에서는 햄을 쓱쓱 자르더니 즉석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고 있다. 뽀얀 모차렐라 치즈를 맛보라고 권한다. 이곳의 모차렐라 치즈는 시칠리아 전통의 방식으로 매일 새벽에 만드는데 오후가 되기 전에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납작한 치즈 위에 부드러운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바른 후 각종 채소와 재료를 푸짐하게 얹고 김밥 말듯 돌돌 말아 샌드위치 빵 속에 넣는다.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일품인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Abbiamo iniziato a combinare un po' i nostri formaggi con i vari ingredienti che la Sicilia portava, quindi pomodori secchi, marmellate, olive, no? Abbiamo creato degli assaggini per i signori in modo da promuovere sempre la vendita dei nostri formaggi. Ci fu un giorno in cui dei signori sono ritornati e hanno chiesto lo stesso assaggio, lo stesso panino, volendo pagare. E quello lì fu l'inizio comunque di quest'altro business all'interno di questa attività. 한때 지중해에서 가장 번영했던 곳이지만 시칠리아는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이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시칠리아의 전통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시라쿠사의 두오모 광장은 건물과 바닥이 모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눈부신 백색의 광장이다. 이곳 역시 17세기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 재건됐다. 광장 중앙에 자리 잡은 시라쿠사 대성당의 벽면에는 그리스식 기둥이 벽 사이에 남아있다. 과거 미네르바 신전의 기둥을 그대로 이용해 성당을 지은 것이다.
대성당 내부 중앙에는 은으로 만들어진 산타루치아 상이 있다. 산타루치아는 시라쿠사 사람들이 섬기는 성인이다. 시라쿠사에서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저항해 순교했다. 이 산타루치아를 기리는 축제가 매년 12월 13일부터 열린다.